안녕하세요. 노래한 카센터입니다. 이제 벚꽃도 거의 만발해서 조금씩 지고 있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하얗게 목련처럼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. 이게 지나가시는 분들 얘기로는 나일락이라는데 이렇게 나일락꽃이 이렇게 큰 거는 또 제가 밑에 개울에 물도 흐르고요. 이게 나일락을 이렇게 큰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나일락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. 이렇게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? 이렇게 완전 눈밭에 있는 것 같아요. 눈밭, 그쵸? 이렇게 자 제 끝에도 이렇게 보시면 둘레길처럼 등산로도 있고요. 이쪽에는 통일교육원도 있고요.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? 나무들이 수령이 좀 꽤나 큰 게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는 통일교육원 4.19 탑 위로는 이렇게 카페나 찻집들이 좀 많아요. 자, 수령이 좀 꽤나 오래된 나무들도 많죠. 이거는 일단 나일락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식물 쪽에는 잘 몰라요. 그래서 일단은 영상에 한번 담아서 한번 올려 볼게요. 여기 가깝게 한번 찍어 볼게요. 가깝게 이렇게. 진짜 나일락인가요? 네? 이렇게 쭉 개울 따라서 이렇게 하얗게 꽃이 많이 폈어요. 저기 큰 나무에는 까치집도 세 개 있네요. 그 밑에는 태극기도 펄럭이고 배드민턴 장. 하얀 그냥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. 진짜 표현으로는.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조그만 벚꽃, 애기 새끼 같은 애기 그 벚꽃 꽃잎들이 조그만한 이제 벚꽃들도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중에 조그만 벚꽃들이에요. 저기 끝에 보이는 게 백운봉 꼭대기 같아요. 도봉구 쪽 지역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많이 개발이 돼서 등산하기는 좋아요. 이렇게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했네요. 요거는 제가 요 최근에 와서 봤어요. 그래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있죠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